안녕하세요, 히트조명입니다. 오늘은 방등 스위치에 타이머 기능을 추가해 볼 건데요. 이제 더 이상 불끄고 더듬거리면서 잠자리로 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업 시 전원 차단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타임렉이라는 제품을 스위치에 설치해 주시면 1분 뒤 자동으로 조명이 꺼지는데요. 스위치 콘센트 교체 영상은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스위치 상단부 또는 하단부에 홈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하단부에 홈이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간단히 열 수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주고 한쪽 나사를 풀어주면 스위치 몸통이 분리됩니다. 19의 경우 스위치 몸통 좌우에 타임렉 한쪽씩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2구 이상의 경우 외부 점프선으로 전원이 연결되는 스위치는 전원부 제일 하단에 타임렉을 연결해 주시고요. 점프선 내장형은 아무 곳에나 전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명부는 타이머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곳에 타임렉을 연결해 주세요. 조명 타임렉의 경우 1분 뒤에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면서 타이머 기능이 됩니다. 조명을 켤 때는 지연 없이 바로 켜지니 조명 켤 때도 1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풍기 타임렉은 5분 뒤에 전원이 차단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풍기 타임렉을 잘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환기를 더 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환풍기를 켜두고 나중에 꺼야지 하다가 계속 켜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조명용은 환풍기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부하가 달라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풍기용은 환풍기 및 조명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